춘천 오길. 아 이걸 왜 들어갔지? 열차 여기 차이 좀. 내년에 머이 쌈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이 쌈밥. 쌤 오늘 우리 그 가서 머이 쌈밥 드시세요? 오늘 머이 쌈밥이 가능할까요? 신경요 저기 하면 안 돼요. 바로 드시려서 먹으면 안 돼요. 머이 쌈밥을 이걸 데쳐가지고 합니까? 다음이면 내년이겠죠? 올 여름에 머이 쌈밥을 가능해요. 부드러운 것 같다. 아, 데쳐가지고. 네, 데쳐가지고. 그다음에 이제 밥. 밥 얹고 양념. 네. 예. 예, 입으로. 아, 뭐 묶어요 한번. 데치면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 이리가 딱 싸가지고. 네. 아, 지금은 뭐. 이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네. 딱 이러면 돼요. 아, 진짜 입맛 이런 여름에 얼마나 맛있겠어요. 그럼 양념장은 어떤 걸로 해요? 양념장. 사모님, 양념장 어떻게? 구창동 위장님 사모님 양념장. 양념장. 네. 쌈밥. 머이 쌈밥 양념장. 삶으면 안 돼. 안 달아야 돼. 아, 그 가진 양념을 넣는데 네. 약간 쓴맛이 나니까 내가 해 보니까 네. 저기 그 땡초도 조금 넣고 땡초. 땡초 뭐 고춧가루. 고춧가루? 예. 고춧가루 골고루 넣어 가지고 마지막에 네. 참기름을 좀 넣어 갖고. 아. 그렇게 해가지고, 여름에 그,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겠죠? 샥 돌아오겠죠? 토란테도 삶아갖고 됐구나. 토란테는 그냥. 아, 쪼개갖고 데쳐야 되나요? 그 말려갖고 그거는 짠 걸로 안 하고 짠 걸로 눌러서 말려가지고. 토란테 좀 사놓은 거 있는데 오르탕 끓이려고. 오르탕 끓이면 토란테 넣어가지고 오르탕 끓이면 육개장도 끓이면 육개장 끓이면 머리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장아찌 혹은 또 머이 무침도 해먹고 머이 쌈도 싸먹을 생각이에요. 머이 쌈밥도 하고. 예, 감사합니다. 얼른 그러고 식사하러 갑시다. 바쁜데. 우리 이거 다 영상 나오는 거예요. 아, 맛있다. 이게 뭐예요? 자연에서 보고 꼭 남겨주세요. 어? 오,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자, 전국에 계신 여러분,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한 줄기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레미파솔라 파도. 오, 손미지는 조금 있지만. 이거 맛있어요. 삶아갖고 베낀 게 색깔이 있지. 알면 훨씬 좋네요.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. 가세요. 자, 빨리 까세요. 앉아서. 시간 없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3인가 마인가? 아니요. 뭐마? 자, 우리 또 앉아서 작업 들어갑니다. 토란테도 삶아갖고 토란테는 삶아갖고 뺏긴다. 아, 쪼개갖고 데쳐야 되나요? 그 말려갖고 그거는 짠 걸로 안 하고 짠 걸로 눌러서 말려가지고
하여튼 토란대 좀 사는 거 있는데 오리탕 끓이려고. 오리탕 끓이면 토란대 물어가지고 오리탕 끓이면 육개장도 끓이면 되지. 네. 육개장도 잘 끓이는데 지금 오리탕을 끓이면 사람들 전 고천마을.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